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점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아, 9월 10일 하는 순간 저 숫자를 보는 순간 약간 가슴이 약간 좀 이렇게 뭔가 확 먹먹해진 게 9.11 예, 테러 하루 전날 이었으니까요. 2001년이다 그죠? 2001년 9.11 테러 때 저녁 때 식당에서 뉴스를 보는데 이게 뭐지? 아마 다들 똑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 과거에 그 참 슬픈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9월 10일 딱 보는데 갑자기 아침에 뭐 모닝 브리프하면서 9월 첫째 주에 4% 이상 빠졌던 때가 한 4번 정도 있었는데요. 아침 모닝브리프에 이승준 대표가 해준 그 자료 한번 보시고요. 1987년 9월 첫째 주 그리고 가장 많이 빠졌던 게 이 9.11 테러 터지기 전에도 9월 첫째 주가 4% 이상 빠졌었고 그러니까 블랙만데이 있더라 9.11 테러 터질 때 그리고 2015년대에도 뭐 한번 있었던 걸로 나왔는데 그거는 3% 때였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날짜를 딱 보면 과거에 그런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순간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바람의 노래 가사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죠?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그 뒤에 내용도 참 좋죠. 이 가사를 쭉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노래에 공감을 해주셨던 게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참 우리 지혜가 참 작은 지혜라는 걸 이 가사는 정말 대단한 삶의 어떤 통찰력을 담은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겸손해야 되는 게 정말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얼마나 그 얄팍한 지식으로 그동안에 음향이 좀 안 좋았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그 얄팍한 지식으로 참 살았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거액의 자금을 저희는 운용하고 있고 이게 고객의 자금이다 보니까 절대 터지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엄청난 부담감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이 점점 더 이 AI화 되고 많은 정보가 이제 빠르게 투자자들한테 그 글로벌하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누가 더 빨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인사이트 있는 그런 액션을 하느냐 이 쩐의 전쟁이 그 판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정말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아는 지식이 주식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는 그런 교만에 빠질 때가 제일 위험하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오만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요 노래가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항상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네, 이 마음을 늘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이 뒤에 그런 또 가사가 나오잖아요. 네, 사랑에 대한 그 해답이 이 세상 모든 걸 사랑하겠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이 해답까지 이 가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와, 바람의 노래. 어떻게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와,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그렇게 얻으셔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가사로 표현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서론을 빨리 하고 이 기사를 좀 빠르게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몇 가지 좀 가져왔거든요. 전체 기사는 7개입니다. 마지막에 어제 민주당의 이원주 최고위원이시군요. 또 약간 반대적인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 폭발적인 증가 해가지고 AI 고점 내도 장기 투자 유망돼 있는데.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시장을 보는 눈은 달랐다. 블랙스톤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될 때 오히려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투자 철학을 강조했고,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는 제25회 세계 지식 포럼 참석을 계기로 매일경제에 인터뷰하면서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강한 신념이 들어간 테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블랙스톤은 실제로 최근 호주 데이터센터 기업 에어 트렁크 인수에 22조 원을 베팅을 했고요. 그는 최근 인공지능 AI 열풍에 급등한 빅테크 주가가 연일 부진하며 피크아웃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에어 트렁크를 정격 인수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블랙스톤이 데이터센터에 투자한 규모는 현재 진행 중인 시설을 포함해서 5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블랙스톤 이 사장의 인터뷰를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아마 웜의 심박을 계속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한 1년 전에도 그죠? 블랙스톤이 이 데이터센터에다가 투자하는 얘기를 거의 한 작년 요맘때 작년 요맘때 한 봄부터 이 기사를 제가 여러 번 다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블랙스톤이 투자하는 규모가 현재 진행 중인 시설을 포함해서 5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네, 70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스톤의 투자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AI에 할 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줄인다는 건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 기사에 그 답이 들어가 있네요. 향후 예정된 파이프라인 개발도 7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특히 블랙스톤은 2021년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QTS를 인수한 데 이어서 에어트렁크까지 사들인 것인데 22조 원의 인수가는 블랙스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 투자 기록이라고 합니다. 블랙스톤은 향후에도 아시아 지역 투자를 확대해 간다는 방침인데 현재 최우선 시장은 인도와 일본이군요. 인도는 블랙스톤이 약 20년 전 글로벌 투자자로서는 매우 초기에 진입한 시장이고 인도 최초의 리츠를 포함해서 총 3개의 리츠 출시를 지원했으며 9개 기업을 상장시켰네요. 일본에서는 지난 9개월간 4건의 거래를 포함해 가장 활발한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지 주요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개인 투자자를 위한 사모 부동산, 사모 대출, 사모 펀드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1985년 출범한 블랙스톤은 운용자산 AUM 약 1조 1100억 원, 1000 아, 1조 1000억 달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 사모펀드 운용사이고요. 1985년입니다.
AUM만 1조 1000억 달러니까 와, 엄청나죠. 한 1400조 그죠? 그런 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전 세계 230개 기업과 12,000개가 넘는 부동산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레이 사장은 포트폴리오 운용 자산 약 6,030억 달러로 블랙스톤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동산 사업을 일군 핵심 공신이군요. 1992년 블랙스톤 입사 이후 글로벌 부동산 부문 대표를 거쳐서 현재 창업자인 스티븐 슈어츠먼 블랙스톤 회장을 이을 유력 후계자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레이 사장은 다른 아시아 지역과 비교해서 블랙스톤의 한국 시장 투자가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는 한국의 빠른 이커머스 성장과 디지털 인프라 진보로 혜택을 보는 창고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센터, 기술기업, 호텔, 물류센터에 투자할 기회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귀띔했고요. 그레이 사장은 불확실성이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야, 그러니까 이런 블랙스톤이나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든 핵심 우량 자산을 계속 사모으는 걸 우리 평생 이 재테크의 기본 원칙이 돼야 됩니다. 핵심 우량 자산을. 근데 그 핵심 우량 자산을 남들이 다 와와 할 때는 비싸진 댔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싸게 살 기회가 되느냐? 불확실성. 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 가지. 그런 위기가 이런 핵심 우량 자산을 싸게 살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뭐 경기 앞으로 어떻게 되는 논란 이런 게 저는 가격만 보잖아요. 가격이 비쌀 때, 두달 전에 가격이 비쌀 때는, 비싸니까, 지금은, 조금, 미국 주식이든 약간 홀딩 하셨다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사시라고. 근데 정작 이렇게 뭐 고점 대비 지금 뭐 30, 40% 빠진 게 늘비하잖아요. 이때가 사실 기회니까.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이나 막 우리 투자자분들 보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게 느껴져서 저도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엄청난 기회입니다. 엄청난. 보세요. 이 블랙스톤 같은 곳이 이럴 때 저는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다 이렇게 긁어모으잖아요. 자, 지난 분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동안 블랙스톤은 총 500억 달러 투자를 당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이는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런 부동산 가치가 바닥에 도달하고 있으며 블랙스톤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블랙스톤 부동산 부문은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5배 증가한 15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산가치가 저점에 이르렀다는 믿음이 뒷받침이 됐고, 각각 약 300억 달러와 8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글로벌 아시아 부동산 펀드를 비롯해서 아직 소진하지 않은 자금도 넉넉하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 시장 투자는 여전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그레이 사장은 중국에서는 국내 소비와 중산층 성장에 집중해 선택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물류 분야에 가장 큰 투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 주간 회의를 끝낼 때 항상 차분함을 유지하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면서 목표에 집중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전진하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말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 적자생존 노트 가지고 계신 분은 제일 앞장에다가 이거 좀 적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차분함을 유지하라. 예, 항상 차분함을 유지하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네. 목표에 집중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전진하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말이다. 이 재테크의 가장 기본인데, 그죠? 근데 항상 보면, 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주가 흔들림에
차분함을 잃고 평정심 잃고 불안해하고 예. 그럴 때는 근데 내 성격 때문에 그게 안 맞는 분이 있습니다. 안 맞는 분이. 예. 성격이 소심하고 세심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업은 또 되게 적성이 맞으시거든요. 혹시 틀리면 안 되니까 작은 거 하나까지.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불확실한 정확하게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일이나 다음 주에 어떻게 된다는 이 답이 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주식 투자는 이 주가 변동성에 막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적성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성이 안 맞을 때는 혹시라도 이제 부부간에도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이 그런 적성에 맞다고 싶으면 그 배우자분한테 맡기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배우자분도 전문가가 아닐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에 맡기는 게 사실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이상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되는 무역 선제 공격, 중국 제국 지위 박탈 가능성도. 자, 좀 읽어볼게요. 지정학대가 로빈 니블릿 채텀하우스 석좌 연구원인데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과의 무역전쟁 확대는 불가피하다. 한국, 중국 중심 공급망 다변화 시급하고 미중 간 갈등 불똥 피하려면 한국 군사 억지력 투자 늘리고 한미일 협력 의지 계속 밝혀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울수록 미중 간 긴장 고조는 한국의 비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엄청난 비용 대가를 치렀죠, 그동안에. 동맹인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이 커질수록 한국을 상대로 미국 편에 서기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로빈 니블리 채텀하우스 석좌 연구진이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분은 세계적 싱크탱크인 영국 채텀하우스의 소장을 15년간 맡으면서 외교 안보 미래 예측의 대가로 꼽히는 그가 현재 한국에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야기되는 부수적 피해를 줄이는 철저한 대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는 안보 관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라는 정책은 타당하다면서도 한국 기업의 핵심 공급망에 대한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나 일본, 인도 등으로 다변화하는 핵심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중국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점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미국에서는 특히 기술과 군사적 우위 분야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에 도전하려는 초당파적 결단이 있다면서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가 지속되고 미국 첨단 기술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제한이 더욱 강화되며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심지어 금융기관의 중국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 어떻게 협력할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큰 차이를 볼 것이라고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국과 더욱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시해온 현 정권의 집권 방식을 계속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동맹국들이 미국이 설계한 정책을 따르는 데 있어 경제와 안보적인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해서 중국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등전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고위 관리들이 다시 자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평균 60% 이상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최애국 무역 지위를 철회하는 등 다른 극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수입품의 탄소 함량에 따른 국경세 부과, 미국과 동일한 노동 규정 미준수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등 다른 무역 제한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봉쇄 전략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는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고요. 중국은 너무 많은 인적 자원과 매우 큰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더라도 중국이 동일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획득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거의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네요. 미중 간 갈등에 한국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군사 억지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늘리면서 동맹 우호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 편에 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미중 갈등에서 한국과 입장이 같은 일본과도 협력해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니블리 연구원은 2007년부터 22년까지 채텀하우스 소장을 지내며 영국, 유럽, 미국 외교 정책에 관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친 다수의 보고서를 저술을 했군요. 영국 외교 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2년 여왕의 플래티넘 주빌리 생일 영예에서 세인트 마이클, 세인트 조지 기사 작위, 기사 작위를 받았군요. 네. 예전에 존 템플턴 경도, 템플턴 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존 템플턴 경. 네, 그 템플턴도 이렇게 작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트럼프, 딱이 트럼프 저격 사건 이후로,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좀 상대적으로 더좀 약해졌잖아요. 거기에는 8, 9, 10월 달에 대한 이 불확실성의 포지션을 줄이는 그런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물론 앵커리 트레이드도 있긴 하지만, 저도 딱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렇게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또 중국에 대한 좀 과격한 공격이 또 시작이 되면, 그러면 2018년도에 이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우리 시장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2019년까지 넘어갈 때, 2019년도도 대통령 3년 차니까 미국 시장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왔는데, 우리 시장은 2019년 8월 달에 저점이 막 나오고, 미중 무역 분쟁 갈등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하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딱이 트럼프 저격 사건 이후에, 와, 이거 뭐 그냥 트럼프가 내는 분위기네 했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또 악영향을 주겠구나 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대중 수출 비중이 뭐 한때 28% 갔다가 지금도 20, 21 하면서 막 미국하고 1, 2등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 말씀대로 네, 우리가 참 경제적 협력 관계는 중국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미국의 견제에 우리가 줄 눈치 보면서 줄서기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보면 한 3주 동안 한국 펀드에 대한 비중이 계속 약간 아웃플로우였어요. 예, 3주 연속. 그런 게다좀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거 참
마지막 기사를 얘기하기에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명문팀의 최고 덕목은 팬들과의 공감대다라고 해서 이게 뭔가 봤더니 좋은 팀을 만들려면 지도자가 팬들과 공감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축구단 토트넘 허스퍼를 세계 축구의 심장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다크호스로 키워낸 라이언 노리스 최고 수익 책임자 CRO는 이 세계 지식 포럼에서 스포츠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스폰서십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토트넘이 최근 10여 년간 우승컵 하나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단 8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 노리스 CRO는 승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팀을 꾸리고 지속 가능한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더 우선이라고 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스포츠 구단이 경기장을 거점 삼아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그죠? 콘텐츠 플랫폼으로.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콜로라도 덴버에 갔을 때, 아직 수업 시작하기 한 일주일 남아서 뭐 할까 하다가 콜로라도 로키스 경기가 있어서 아 야구장이나 가볼까 해서 야구장을 안 가봤었어요. 그때 홈런 타자 50개 이상 쳤던 존 맥과이어였던가? 예. 그니까랑 콜로라도 로키스랑 경기를 하는데 참 홈런을 잘 때리는 거예요. 근데 덴버라는 지역이 마일 하이 시티 1600m 고지에 있다 보니까 산소가 약간 희박해서 공이 참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도 홈런이 한 4개 정도 터졌었는데 재밌었던 게 야구장에 있는데 뭐 이닝 끝날 때마다 또뭐 전광판에서 뭐 보여주면서 맥주 타임, 그 다음에 뭐 키스 타임, 댄스 타임, 9회까지, 그때 응원하는 팀이 없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응원하는 팀이 없는데도 9회까지 순삭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야구장에 와서, 아,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이 야구 경기를 보는지 알겠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참, 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이미 그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이 응원 문화, 그죠? 이 지난번에 그 야구하러 다저스랑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에는 이 치역을, 치어리더들도 있고, 응원 문화가 또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또 보면. 예. 그러고 보니까 야구 좋아하는 제 친구가, 야, 야구장 가면, 뭐, 노래방 가면 한 시간에 돈 얼마 내고 놀아야 되는데, 야구장 가면. 야구가 한몇 시간 합니까? 한 시간 반 합니까? 두 시간? 하는데, 노래를 엄청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뭐, 입장료 얼마 내고 노래 실컷 부르고 온다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죠? 예, 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이 컨텐츠 플랫폼이 된것 같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나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을 8에서 10년 앞섰다고 평가받는 것은 자체 경기장을 두고 그곳에서 레이디 가가나 비욘세 같은 유명 가수들의 공연, F1 경기나 NFL 경기 관련 행사를 열어 관심을 끌고 매출을 올리기 때문이다. 그래요? 한편 이날 세션에서는 방청객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친필 사인 유니폼 10장과 홈 경기 관람권 10장이 추첨으로 제공돼서 열띤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당첨자가 발표될 때마다 기쁨의 함성이 오가는 등 축제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고 합니다. 야, 손흥민 선수 친필 사인 유니폼이면 어우 정말 대박이죠. 그거 받게 되면. 그리고 홈 경기 관람권. 야. 아, 이런 게 있어서 뭐 가볼 걸 그랬네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명문팀의 최고 덕목은 팬들과의 공감대라고 돼 있잖아요. 네, 요 얘기를 마지막 검투세 얘기할 때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막말 본능 노리는 해리스, 말바꾸기 조준하는 트럼프. 자, 미 대선 최대 분수령 지금 TV 토론이 지금 곧
언제죠? 10일. 아, 오늘 밤이네요. 열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 TV 토론 때도 이 참패였잖아요. 바이든의 참패. 예, 그랬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오늘 밤에 이 TV 토론이 굉장한 이목을 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일 열리 첫 TV 토론에서 맞붙는데 특히 대선 토론 한 번에 후보가 바뀔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데다가 대선 일인 11월 5일까지 추가적인 토론도 예정돼 있지 않군요.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박빙 양상 속에서 이번 토론이 단두대 매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토론이 열릴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5일부터 피츠버그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지난 7일 위스콘신주 유세 일정을 소화했지만, 틈틈이 참모들과 토론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선거가 초박빙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은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CBC 방송이 지난 3일에서 6일 경합 중인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 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오차 범위 내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는 50대 50 동률을 기록 중이라고 하네요. CBS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와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을 담당했던 마크 티센은 워싱턴 포스트 칼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 뒤집기를 공략하며 공화당의 강점인 정책을 부각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는 해리스의 CNN 인터뷰를 언급하며 당선인이 되면 취임 첫날 무엇을 할 것이냐는 가장 간단하고 명백한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토론 무대에서 그런 순간은 치명적이라고 지적을 했네요. 그러면서 경합주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점에 정책을 상기시켜야 한다면서 지난 7월 하버드 CAPS 해리스폴 조사에서 유권자 중 과반수는 공화당의 핵심 요소를 지지하고 모든 연령과 인구 집단의 54%는 트럼프가 한 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을 했네요. 티세는 트럼프는 해리스가 지난 4년간 재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가 인플레이션과 국경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압 파쇄법, 프래킹 셰일가스 추출 방식, 그리고 그린 뉴딜, 국경 장벽 등에서 해리스가 왜 입장을 바꿨는지 설명하도록 압박하면 답변하기 어렵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해리슨은 검사로서 다양한 배심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믿도록 설득하는 훈련을 받았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우세를 점쳤군요. 이코노미스트는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선거 토론 등 해리스의 과거 토론을 분석하면서 적극적인 발언이나 추상적인 구절을 구사하는 경향이 훨씬 덜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2020년 1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토론할 때 펜스 부통령을 대상으로 강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해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스스로 말을 되풀이하면서 당황스러운 사실을 덧붙이곤 한다면서 해리스가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많이 본건 아닌데 해리스의 어떤 스피치를 보면 좀 여유롭고 자신감,
어떻게 보면 너무 자신감 있어 보이는 면도 살짝살짝 보이는데, 그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랑 붙어야 되잖아요. 트럼프랑 붙어야 되고, 미국은 아무래도 좀 강한 대통령을 원하거든요. 미국 국민들아. 그렇기 때문에, 박빙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때론 에코프로 미래 없다. 경영 복귀 이동체의 승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의 앞길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보이지 않았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미래가 없다. 에코프로도 현재 안주하다가는 3, 4년 뒤 사라질 수 있다. 지난달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경영에 복귀한 이동체 전 에코프로 회장이 최근 임직원 간담회에서 내놓은 소회라고 합니다. 전기차 캐점으로 배터리 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 지주회사인 에코프로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전 회장을 상임 고문으로 선임을 했군요. 2차전지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 현 경영진이 그의 경영 복귀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배터리가 주력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이 NCM 3원계는 중국이 주력으로 하는 리튬 인산철 LFP에 밀리면서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게이전 회장의 인식이고요. 이전 회장은 과잉 투자와 함께 배터리 산업 생태계 종사자들이 제조 본질의 경쟁력을 무시한 것이 캐점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네요. 과잉 투자와 함께 배터리 산업 생태 종사자들이 제조 본질의 경쟁력을 무시한 거. 과잉 투자와 경쟁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가 꺼낸 카드는 중국 전구체 제조사인 잼과 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양극재 제조기업 에코프로비엠은 잼과 손잡고 양극 소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네요. 전구체 제조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잼의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을 인수해서 전구체에 이어서 제련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제련, 전구체, 양극재를 비롯한 양극 소재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서 양극 소재 시장에 가격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복적 이 사면을 통해서 나오셨군요. 회사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어제도 뭐 24년 52주 적자가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참그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아까 블랙스톤의 사장처럼 거죠. 이 위기를 기회로, 불확실성을 기회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그 잼의 시카이와 잼 회장과 잼의 부회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면서 그 뒤에 그렇게 돼 있네요. 초격차 경쟁력을 위한 잼과 에코프로 얼라이언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투자 규모 상위 1% 큰손, 국내 주식 중53% 보유하고 있다. 상위 1% 주식 투자자가 국내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글로벌하게, 상위 1%가 글로벌 자산의 한 50%를 갖고 있다. 뭐 이러잖아요. 뭐 거의 뭐 똑같네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국내 주식을 5억 원 초과해서 보유한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1%였지만 14만 576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400만 주식 투자자니까 14만 명이니까 딱 1%다, 그죠? 5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14만 명이거든요.
자, 이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전체 금액의 53.1%이고 40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1조.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주식의 금액이 거의 한 800조 정도 된다, 그죠? 이는 한국예탁결제원의 23년 말 투자자 상장 주식 소유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상위 0.02%는 3,100명이네요. 100억 이상 보유한 분은 3,100명이고, 야, 100억 이상 보유하면 상위 0.02%네요. 0.2%도 아니고 0.02%입니다. 전체 주식시장 가치의 32%나 차지하고 있군요. 반면에 1,000만 원 미만을 보유한 하위 62.2%는 전체 주식시장 가치의 2%만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위 62%에 해당되는 숫자가 876만 명이나 되시네요. 1,400만 명에서 거의 900만 명 빼야 된다, 그죠? 530만 명. 870만 명은 1,000만 원 미만 보유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 보유한 상위 0.02%에는 아무래도 이 대주주도 포함될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금투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제 이은주 최고위원 얘기에 어제 이것 때문인지 코스닥이 어제 장 후반에 쫙 좀 강하게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늘은 보니까 0.4% 빠지네요. 자, 이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앞두고 24일날 토론회 하나 봅니다. 당내에 시행론과 유예론이 맞서고 있는데 결국 최종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쪽 의견이 충분히 제기되는 것이 이 대표에게도 나쁠 것은 없다는 분위기이고 이은주 최고위원이시네요. 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만한 여건을 갖췄는지 다수 국민은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서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 선진화돼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도입돼도 늦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주장하고 나선 거고요. 이 최고위원은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당내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면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고요. 당내에서 정책토금으로 꼽히는 이연희 의원은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는 진성준 정책위장을 겨냥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24일로 금투세 관련 민주당 정책토론 배틀이 예정된 상황에서 일부 당직자의 의견이 마치 당론처럼 SNS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면서 당론 토론의 최종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당직자의 개인 발언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금투세 토론회는 찬반 입장에서 각각 3명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인데 이 의원은 반대하는 쪽에 신청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진 의장은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라면서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면서 증권거래소를 폐지하고 주식을 팔아 소득이 5천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신은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소신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진 의장은 속이야 상하지만 어쩌겠냐라며 정책적 원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먹을 욕은 먹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네요. 보니까 쭉, 국내 정치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줘서는 안 된다. 검투사는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국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검투사에 대해 일부 투자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그게 민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보니까. 다양한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실효적인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꼭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그걸 전제 조건으로 걸 문제가 아니다. 금투세 폐지도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명문팀 최고 덕목은 팬들과의 공감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모든 영역에 이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고난 재능.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타고난 재능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거. 나는 타고났다. 그래서 뭘 하든 나는 어떤 운동을 했더라도 나는 국가대표는 됐을 것이라고 국가대표 유도 선수 하셨던 분이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피아노 연주나 이런 걸 임윤찬 씨나 우리 조성진, 손여름 등 피아니스트들 피아노 치는 거 보면요. 어릴 때 제가 저희 이모가 피아노 학원을 하셔가지고 이모한테 맞아가면서 제가 피아노를 좀 쳤었거든요. 아, 제가 이거 보면서 아, 나는 피아노에 재능이 없고 안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도 한번 4학년 때인가 언제 그냥 학원에서 하는 연주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체르니의 26번인가 베토벤의 뭐 소나타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연습해도 항상 틀리는 데서 틀리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 역시 재능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이고, 이거 자꾸만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소비자의 이 공감 능력 때문에, 아, 왜 이렇게 하면 더 쉽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think different에서 for what, 뭘 위해서. 아, 소비자들을 좀더 편하게, 좀더 시간을 세이빙 해줄 수 있는. 아, 저는 그 소비자의 니즈가 뭔지에 대한 공감 능력에서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했고, 다른 세계적인 기업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 쪽은 잘 모르지만, 저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대통령들 분들이 쭉 있잖아요. 보면, 남의 말을 잘 들으시는 대통령이신가? 네. 굉장히 고집스러운 대통령이신가? 저는 늘 그걸 봤었거든요.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참모의 얘기든 누구의 얘기든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있고, 참모들이 차마 이래 말을 꺼내기가. 대통령 후보직을 갑자기 철회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 분 중에 보면, 가장 최측근 보좌관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보면, 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네, 그런, 그래서 소통과 저는 공감. 네,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이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아,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 가지고, 아, 이번에는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또는 철회하기로 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명분 만들기의 토론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많이 좀 소통하시고 공감을 해서 왜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분노하면서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셔서 좋은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워메신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